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낙연 총리가 공간에 정무위원 전체를 다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가 저한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자, 거기까지 듣고 네.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자, 이낙연 총리가 저에게까지 불러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는 3부 정치인 박찬대로 넘어갑니다. 네. 자, 불렀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예.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예, 예. 칭찬했어요? 어우, 칭찬하죠. 뭐라고? 예? 뭐라고? 잘생겼다. 신뢰할 만한 얼굴이에요. 신뢰할 만한 얼굴이다. 아니, 나는 진짜, 나 뭐, 다, 우리 뭐, 진영 논리 떠나서, 이 국회의원들 이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이 이스태피라고. 아, 이거 유머가 아니라니까요. 진실만 얘기했는데, 자꾸, 유머로 자꾸. 참나. 아, 이제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엄마, 엄마 젖만 먹었어요. 유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네, 네. 저 아, 유머. 술병 딱딱한 거 하나 갖고 와. 모서리로 어떻게든 해보게. 아, 나 진짜. 한산병이 예. 세요. 네, 좋아요. 네, 네, 좋아요. 그, 집권 여당의 네, 원내 대변인을 예, 맡지 않았어요? 네, 네. 네, 이 많은 언론, 또 중앙 정치권에서 이 초선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네, 역할을 맡으셨는데, 느낌이 어떻던가요? 아, 제가 아까 뭐 공존 협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마음을 이렇게 그런 척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항상 그걸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음흠. 아까 협치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네. 외관법 통과할 때도, 네. 그 다음에 또 저기, 우리 대한교육법을 네. 통과할 때도 사실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게 안 되거든요. 음흠. 그래서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음흠.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야 돼요. 네. 물론 수용 안 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네. 왜 없겠어요, 그죠? 있죠, 네. 있죠. 그래서 대변인이 됐을 때 우리 보좌진들하고 원내대변인 이 사실을 논평은 우리가 스스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국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상대방도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협치, 공존, 아름다움 이런 것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 1년 동안의 논평을 보니까 네. 솔직히 비판이 많더라고요. 비판 일색이, 예, 비판 일색이어서 네. 바꾸려고 여러 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의 입장을 얘기하다 보면 시켜서가 아니라 네. 스스로 비판적인 논평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직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구나. 네. 다만 비판은 하되 꼬집고 때리거나 막말하거나 거친 표현은 하지 말자. 그렇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저의 거친 막말은 뭐였냐면 뭐였어요? 예, 보수 꼴통. 그 정도는 뭐 애교잖아요. 애교네요. 예, 딱 한 번. 네,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상대당의 대변인이 네? 박찬대 막말했다. 꼴통이라는 말을 쓰다니. 그 얘기 했다가 교체되셨어요. 예. 저는 괜찮았고. 예. 네, 네, 네. 국회의원은 좀 매력이 있는 직업인가요? 어떠세요? 아까 오래 들었어요. 예, 네. 매력이 있죠. 있어요? 어떤 매력이에요? 무지 힘들다는 거. 아~ 저 우리 이화정 패널께서는 네. 네. 가끔 힘든 일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예. 네. 좀 그래요. 네. 혼자서 히말라야 등산.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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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산에 많이 가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길이 편한 길이었다면 매력이 있었을까요? 아, 이거 확 들어오시네. 네. 답변 좀 해보시죠, 우리 이화정 대표. 아니 일단은 뭐 좀 잘생긴 남자를 혹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외국에서 네. 오니까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경치도 좋고 했습니다. 오늘, 그 네. 오늘 그 소원 이루셨잖아요. 네. 아이쿠야. 자 우리 박찬대 후보가 뽑는 네. 국회의원의 가장 큰 매력 한 가지만 뽑는다면 가장 큰 매력 한 가지 네. 딱 뽑으면 큰 매력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 보실 때 조금 아직은 동감하기 어렵겠지만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은 헌신하니까 싶어요. 헌신. 예, 디보션.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몰입하고 할 수 있다는 거. 헌신이 아니면 서번트예요. 네? 서번트예요, 헌신이에요. 아, 저기 섬김이에요, 헌신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예예예, 예, 예. 섬김. 네. 네. 예예. 예. 그러니까 힘든 입장에서는 네. 사실 푹 빠진다고 얘기를 네.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회계사도 굉장히 좀 열심히 일하는 편이어서 다른 사람들과보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작은 성취도 이뤄냈었는데 국회의원은 거기에 한 가지 더 사적인 영역의 생활을 사실은 거의 포기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힘들다 이걸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국회의원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보좌관들은 네. 자기들은 그 길을 안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럼에도 네. 선거 때만 되면 나와서 네. 찍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또 일종의 팔자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은 정치는 마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글쎄 제가 마약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김밥 정도는 먹어봤는데. 천대 후보께서는 인천 용현 초등학교에서부터 네. 네, 네. 대학교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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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천 토백이잖아요. 나고 자랐어.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예. 회계사도 실제 인천에서 하셨죠? 아니요. 강남에서 제가 저기 한미회계법인을 창업을 했는데요. 예, 인천에 지점을 내면서 네. 인천 지역사회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저도 용현초, 대건중, 동인총고, 인하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네네. 태어난 장소가 심지어 인하대 안에서 태어났어요. 인하대, 네, 예. 인하대 병원? 인하대 담장 안이, 그때 병원이 없었고 인하대 담장 안에 네. 저 작은 판자집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용현초등학교를 나오고 평생을 거기서만 지냈거든요. 처음으로 인천을 떠난 게 군대 생활할 때. 광주에서 군대 생활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진학하면서 서울로 올라갔고, 그리고는 이제 회계사 생활을 쭉 하면서 금융감독원 나와가지고 한미회계법인을 강남에서 창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다가 지점을 내면서 인천 지역 사회에 다시 회계해 보니까 아 고향이 주는 그 포근함. 그때가 한 2005년도 정도 됐는데 그때가 이제 금융위기 바로 직전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금융위기 바로 직전에 우리 인천이 사실 여러 가지 송도 국제도시가 막 개발되면서 그때 이제 전시장쯤에 그 인천의 볼륨이 막 커질 때였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인천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아픔은 뭡니까? 초선 국회의원의 아픔이 있었죠. 그래도. 아픔. 네. 초선 국회의원. 뭐 이제 누구 말에 의하면 초선 의원들은 같이 밥도 같이 안 먹어준다는데 다선 의원들이 안 예. 그러셨나 뭐. 예. 예. 그런 거 없으셨나 봐요. 아, 네. 아, 네. 초선의 아픔은 뭐 네. 동탁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뭐 여포하고 이간질하려고 했던 거 말고는. 네. 근데 재선이 되시면 네, 어떤 네. 위에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야에서? 무대 같아 무대. 그러니까 네. 무송이라고 해주세요. 네. 재선 의원이 되면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화예술 체육 쪽에 꼭 네. 한번 일해보고 싶어요. 문체. 원래 요번에 문체, 예. 교문위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네. 하반기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일은 아까도 말했듯이 교육위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인천의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들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중앙무대 차원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문화예술 체육을 진흥하는 쪽에 좀 헌신하고 싶었는데 네. 아깝게 교육위와 문체위가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졌죠. 나뉘어지다 보니까 교육위에 남게 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21대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 문체위도 하고 싶고요. 또 행안위도 하고 싶어요. 예, 지방자치 시대에 예, 우리 인천 광역시뿐 아니라 예, 우리 자 제가 아까 네. 토박이 인천을 여쭤봤던 이유는 네. 인천이라는 지역이 인구가 300만이나 되는데 네.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에 비해 가지고 인천의 정치력을 중앙무대에서 비교한다면은 좀 약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우리 정치인으로서의 박찬대 후보가 어떤 대안이든가. 일단은 보통 영남이라든가 호남 같은 경우에는 왜 정치력을 발휘하냐라고 하면 본 고향이 있고 그리고 살고 있는 현재의 수도권이라든가 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천은 사실 개항 당시에 뭐 한 5만여 명 됐었나요? 그리고 나서 100여 년이 지나면서 300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도약하고 있는 큰 도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 다 결집이 되어 있는데 인천의 총량이 실질적으로는 300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1200만이나 서울의 1000만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영남이라든가 호남에 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적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 예. 사람 수 많다 그래서 예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인천의 정치력은 네. 예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역 90점이 될 의지가 있나요? 90점이 될 의지가요? 의지는 있겠죠. 예. 의지는 있는데 아직 이제 남들이 안 알아주나요? 아니 이제 다선이 더 돼야지. 네. 아, 왜 그들 간에 또 알력이 있죠? 13개 지역구에 아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아니요. 거기서도 막 군기자 꾸리잖아요? 예? 군기자 꾸리잖아요? 뭐, 그냥 원산폭격 정도는 하죠. 네, 근데... 예. 어우, 원하는 대답이야. 예. 그런 아니, 그런 건 진짜 좋아 죽겠어. 예, 그런 건 없고요. 예. 솔직히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고, 네. 대부분이. 없겠죠. 초선 의원이 네. 사실은 제일 큰 적이에요. 초선계파가 가장 커요.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 128명 중에 초선 의원이 한 60명 가까이 되니까. 그럼 뭐. 초선 의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다선 의원들의 사실 러브콜이 더 많죠. 아, 그래요? 예. 자, 이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연수 갑
후보로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께서 우리 연수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건 유권자에게 하는 게 말이고 주민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린소부터 어른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끝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연수구 주민 여러분. 네. 4년 전에 민주당 계열로는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찬대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표차, 214표로 정말 어렵게 이겼습니다. 변화를 열망하는 연수 주민들의 마음이 저에게 모여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4년이 경과했지만 214표로 이겼던 그 아슬아슬한 마음 아직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몇 가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는 욕심에 찌든 얼굴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4년 전보다 아마 지금 제 얼굴이 더 밝아졌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쓸데없이 하는 일 없이 세비만 많이 받아간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4년간 본회의를 100% 결석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그 염원들을 풀기 위해서 작은 거 하나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에게 재선의 기회를 주신다면 멈춰 있었던 우리 원도심의 성장 동력에 다시 불을 질러서 제2경인선을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연수구에 부족한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가서는 이 명랑함과 밝음으로 여야 간의 협치를 이뤄내고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좀 더 줄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버려지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수주민 여러분. 자, 오늘 연수갑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참 이걸 느꼈습니다. 참 생활력이 강한 후보다. 끝까지 주워 담네요. 끝까지 주워 담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수리를 생각 안 하고 우수리까지 다 담네요. 자, 오늘 저 인정말리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기서 박찬대 후보편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